신기한 경험이 계속됩니다. 초록색의 이상한 물질, 피부용 실리콘입니다. 머리부터 얼굴, 목까지 모두 덮습니다. 얼굴이 다 덮인 순간 초대장을 받은 느낌이에요. 그 위에 서너 겹의 석고 붕대를 덧붙입니다. 숨을 쉬기 위한 콧구멍을 제외하곤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3시간 만에 완성된 얼굴 본입니다. 분명 내 얼굴인데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노인 분장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실감이 그렇게 안 났었는데 딱 이 얼굴이 다 덮인 순간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벌린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3주 후 노인 얼굴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노인이 되면 몸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노인 체험 키트입니다. 80대 노인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장비죠. 나이가 들면 관절이 굳어 다리를 폈다 굽혔다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 노인의 관절로 만들어주는 무릎 억제대입니다. 여기도 좀 짱짱하게 해야 되나요? 꽉 껴야죠. 무릎 피고. 오. 내려오시고 잘. 오, 예보들을 타시면 어르신들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자, 밑으로 등 억제됩니다. 이걸 착용하면 등을 똑바로 펼 수 없습니다. 신체 노화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된 과학적 장비입니다. 모래주머니. 이거는 모래주머니는 근력의 저하, 힘이 빠지는 거. 네네네. 팔다리에 억제되는 관절, 네. 굳은 관절. 등도 굽고. 네네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각각 1kg의 팔다리 모래주머니는 노인의 근력 저하를, 관절 억제대는 노인의 굳은 관절을, 특수 고글은 노인처럼 시야를 좁아 보이게 합니다. 전체 무게가 무려 6kg이나 됩니다. 불편해요? 이거 빨리 벗고 싶어요. 이거 밥도 못 먹겠는데요, 이거. 걷는 건 어떨까요? 이게 확실히 둔해지네요. 걸음이 느려지고 걷는 자세도 둔해집니다. 신발장에서 신발 신는 거와 이게 진짜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하고 저희가 소파. 노인의 몸으로 일상생활을 체험해 볼 차례입니다. 거기만 앉아 보세요. 앉아 보시. 거기서 앉았다가 일어나. 겨우 앉긴 했는데. 이거 진짜 누가 도와줘야겠는데? 혼자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소파를 짚고야 간신히 일어섭니다. 이 정도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특수 고글은 노인들처럼 시야를 좁아지게 합니다. 계단의 경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헛디딜까 봐 겁이 납니다. 되게 불안하네요. 노인의 몸이 돼보니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뭐 별거 있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감각이 남아있어요. 되게 불편하고 진짜
거의 뭔가 스스로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고 뭔가 어르신들의 걸음이 진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알겠네요. 새벽 5시 본격적으로 노인 분장이 시작됐습니다. 32살 젊은 청년에서 70대 노인이 될 시간입니다. 4시간 만에 노인 분장이 끝났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낯선 듯 연신 얼굴을 만져봅니다. 목에도 얼굴에도 눈가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32살의 젊은 나이, 노인이 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40년이 저한테 확 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낯선 사람이 거울 너머에 한 명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늙겠구나. 네. 이렇게 늙으면 잘 늙은 건가? 그냥 딱 외양만 봤을 때 잘 늙은 건가? 뭐 잘 못 늙은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르신처럼 뒷짐을 지고 느린 걸음으로 노인의 몸으로 거리로 나섭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출근할 때 늘 건너던 곳인데 왠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직 절반도 건너지 못했는데 불안해집니다. 벌써 깜빡이는 신호등.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앞서 지나갑니다. 뭔가 뒤처지는 느낌, 기분이 이상합니다.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빠르지가 못하니까 걸음걸이가 느려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걸음걸이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저 빨리 가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건가? 어르신들은 늘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걸까요? 노인의 몸이 되니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70대 노인이 된 자신이 여전히 낯설어 보입니다. 70대 노인이 되어 지하철에 오릅니다. 이걸 어쩌죠? 지하철이 만 원입니다.
쉬 자리가 나질 않아 30여 분을 서서 갑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 서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죠. 망설이다 노약자석에 앉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 몸이 돼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30대의 걸음으로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16초. 노인의 걸음으로 걷자 그 시간의 채 절반도 건너질 못했습니다.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4초. 두 배 이상 늦었습니다. 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대일 때는 7초, 노인일 때는 무려 16초가 걸렸습니다. 다시 탑골공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께 거절을 당한 그곳이죠. 오늘은 잘 될까요? 이발비도 밥값도 정말 쌉니다. 넉넉치 않은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가격이겠죠. 그중 한 가게로 들어가 봅니다. 과거의 추억이 그득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저 커피 하나. 노인 분장을 해설까요? 이곳 분위기와 제법 어울립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 어르신이 옆에 계시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멋쟁이신 것 같습니다. 별 말씀. 진짜 안경이나 이런 것, 재킷 하면 보통이 안목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싫지 않은 눈치십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8이시죠. 이 근처는 자주 오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죠. 한 달에 한두 번. 예. 옛날 생각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점심도 이거 한 그릇에 도시락. 도시락 우리나라 말로 도시락. 예, 예. 그거 한 그릇에 삼천 원씩 사먹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 안 나오실 때는 보통 주로 뭐 하십니까 평소에? 여기 안 나올 때? 예. 그냥 뭐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다 집에 앉아 있다가 답답하고 또 나와서 운동한다고 좀 돌아다니. 집에 있으면 지겹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지겹지. 말도 못해. 제가 잘 못 다가갈까봐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시작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같은 노인이어서일까요? 처음 취재를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입니다. 종묘로, 네. 종묘도 그 앞에 말을 건네면 경계 없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동네가 완전히 그 노인들이 와서 사는 그 노인 천국이에요, 이 동네가. 네, 네, 네. 거의 다 보세요. 거의 80% 90%가 전부 노인들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어떤 분 홀로 살고 계시다는 어르신과 차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요, 식사? 식사도 혼자 챙겨 먹죠. 혼자? 그럴 때가 제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 틀어놓고 예, 예. 보면서 그런 보던 TV 디너라 그러거든 TV 디너 네. 우리나라 말로 혼밥 혼밥인데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떤 때는 먹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요. 혼자 계시면 좀 외롭거나 그러지. 굉장히 외롭죠. 특히 그 명절에 명절에는 정말 외로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니까. 여기 보면 실버극장이라고 있어요. 명절에 가보면 전회가 다 매진이야. 전회가 꽉 꽉 차요. 그 사람들 다 보면 독거노인이거나 그런 분들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퇴직금 좀 받아가지고 애들 결혼시키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없어요. 다음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어떻게 뻗치는 거야. 어? 생을 뭐 즐기고 이거보다는 어떻게 뻗치고 살아야 되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나이 든다는 게. 나도 그래. 친구가 없어, 친구가. 전 달래, 할 게 없어. 왜냐? 그들하고 있는 친구들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 내가 이걸 안 끼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 옷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리 수술로부터 이 눈이 눈물이 괜히 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이에 오는 거니까 노화로 오는 거니까 어서 또 안과에서 또 그래. 젊을 때 생각을 하니까 더 좀 통탄스러운 거지. 쓸쓸하고 외롭다.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감히 가늠기 힘듭니다. 외롭다는 이야기를 그 외로운 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뭐 그러니까 사람 조금씩 누구나 외롭게 마련인데 근데 이제 저 어르신이 말씀했던 거는 그런 종류의 거랑은 좀 다르겠죠. 제가 모르는 차원의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문장하고 뭐 얼마나 가까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디딤돌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쓸쓸하고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2살에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는 모습 멋져 보입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정체를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제가 30살입니다. 지금 분장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감쪽 같네요. 전혀 모르셨어요? 아이 전혀 몰랐어요. 네, 옷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갖춰 입고. 놀랐어, 깜짝 놀랐네. 왜요? 아이고 그렇게 분장 소리 그렇게 유명하시네. 메이크업이 아주 멋있습니다. 행여 속였다고 뭐라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완전 보시겠어요? 아,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 아, 네. 네. 아, 피부가 상당히 고와요. 앞으로 그냥 그 길로 나서시지 뭐. 어디겠어요? 아, 나는 이거 신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친구 같아서 뭐, 친구 같아서. 뭐. 누가 보면 친구라고 할지라뇨. 반갑네요. 네, 저도 감사해요. 젊은 친구. 네. 뭐 얼마나 좋아. 좋은 친구 하나 오랜만에 왔네요. 32살의 젊은 나이. 늙는다는 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고 그래서 노인의 무심한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40년 후 노인이 된 자신을 만났습니다. 다들 묻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르신들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겠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노인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루 노인이 돼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젊은 나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듯이 어르신들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모니카 부를 때 신나고 영상 만들 때 즐겁고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주일 후. 오랜만이에요. 네, 수고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덕택에. 아, 네네. 네. 인상이 더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뭐 좋아져요, 맨날 그렇지. 신문 보다가 내려와서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또 다시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삶의 생기가 느껴집니다. 잘하시네요. 아이고, 아, 너무 힘들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심하다고들 합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인지도 모릅니다. 노인이라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고 인내를 안 하면 안 된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노인을 보지 마라. 젊게 살고 싶으니까. 내 희망은 젊음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